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초등학교부터 성내 1구 약 1km 구간에 과속방지턱이 13개가 있습니다. 요즘 만드는 방지턱처럼 세로 길이를 좀 길게 해서 차량에 충격을 주지 않고 서행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방지턱으로 교체 보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인 면민들이 말씀해 주시는 도로는 아마 시도 18호선 같습니다. 성내리와 신화리를 연결하는 도로고요. 신화초등학교 앞에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주민들이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과속 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게끔 했고요.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할 수 있도록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방지턱 모양새가 또는 규모가 턱마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설치되는 부분에 좀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보행자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도 또 예측할 수 있는 방지턱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 점검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전수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룡산 같은 것도 정비가 되면은 그 요 동네 사람들 뿐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와서 뭐 즐길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 쌀조개 섬에도 공원으로 개발한다고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가능한 빨리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인면과 둔포면을 경계로 하고 있는 고용산은 원래 그게 국유지였던 거를 시유지와 교환을 해서 지금 시민들의 어떤 휴식공간 혹은 숙속 야영장이라든가 캠핑장 형태로 조성을 시작을 했고요. 아산호 중간에 있는 쌀조개섬은 원칙적으로 아산호 자체가 하천이다 보니 국가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천에 할 수 있는 시설들 수변 공간에 대한 공원이라든가 갈대수, 파크골프장 36면 또 여러 가지 어떤 체육시설을 지금 실시계획에 반영을 시켜놓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 혹은 관광객들이 함께 와서 수변 공간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